고압경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고압경제는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네. 하지 않으니까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소득이 없으니까요. 야, 이게 매크로 시나리오가 투자의 실전에 네. 네. 굉장히 유용하겠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당장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 미래에는요, 이쪽으로 고압경제의 힘으로 고성장 고물가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고성장 고물가는 뭐 10%...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많은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을 주말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는 꽤 오랜만에. 아, 예.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야, 이게 오건용 부부장이 하고 있는 공부가 사실 한 2년여에 걸쳐서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게는 듣고 있는데, 네네. 이게 무진장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되나? 아. 이 딱딱한 공부를. 근데 하다가 또 안 하거나 하다가 또 중단하거나 그만두면 좀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 관련된 뭐 통화정책이나 금리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이제 뭐 당연히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저도 환율이나 금리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저한테 관심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또 약간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할 때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네.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보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나왔었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예.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결국에는 성장은 잘 나오는데 주식시장도 잘 올라가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른바 이제 뭐 골디락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매크로를 보는 영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에도 미국 고용 지표 이런 게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런 고용 지표를 주시하는 이유도 다 매크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딱 어떻게 연관이 있냐라고 할 때 조금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예, 무언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환경 하에 놓여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만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전공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역사학을 좀 한번 수업을 들어보려고. 역사. 네. 그래서 이제 역사학 수업을 들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프랑스 역사에 대한 수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충격적인 그림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잠깐 쓰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를 볼 때 저도 뭐 이제 어떤 인물의 역사. 근데 인물이 이제 위인들의 역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민초들의 역사보다는 그런 위인들의 역사를 좀 많이 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전쟁사. 아무래도 전쟁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혹여나 있으면 이제 경제사 이런 제도적인 그런 내용들에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들었던 수업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바다, 이게 해안이고요. 이게 바다입니다. 네. 바다를 보면은 바다에는 이렇게 맨 위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겠죠. 여기가 이제 육지고요. 그러면 이 그림에 보면은 맨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맨 밑에는 여기에는 지리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지올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렇죠. 어떤 지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지정학하고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위층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제도의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위에서 이 지리와 이 제도를 맞물려가지고 이 위에서 사건이겠죠.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아. 이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뭘 이제 들었냐면은 역사,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역사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에서 이 맨 밑에 있는 구조의 역사를 보는 거죠. 지리 구조의 역사부터 네. 시작해서 위쪽에 있는 제도,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파도 하나하나가 이런 눈앞에 보이는 파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중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주가라든지 투자 결정에서 필요한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 건가? 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요 밑쪽에 기저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거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들, 제도나 아니면 규제. 국가적인 네. 문화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기엔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이제 이러한 가격이 그래.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맨 밑에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이 결국에는 거시경제 매크로와 맞물려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매크로라는 거는 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네. 어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물고기를 보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 중에서 크고 세고 잘생긴 애를 찾는 거죠. 와, 저 물고기 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모두가 물고기를 바라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아마존이라는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너무 대단해요. 이 물고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물고기는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터지죠. 어항이 깨진 겁니다. 어항이? 예. 그럼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그럼 모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존이 가장 셀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항이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환경이 깨져버리면 지금의 이 스테이블한 환경이 깨져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 작년 3, 4월이죠. 또 2008년 있었고.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작년 3, 4월만 기억을 해보셔도요. 모든 종목이 그냥 흘러내렸죠. 그냥 파란 눈물처럼 이렇게 쭉쭉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기업은 실적이야. 이것만으로 판단할 그렇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매크로 차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싶어요. 거시경제가 어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시경제가 깨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떤 징후라도 좀 알 수 있다면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디퍼런스, 어마어마한 차이를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낼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거시경제 뭐 어항 얘기하니까 또 저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말씀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오건영 부부장 나오는 날만 그냥 학수고대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진짜 그렇지.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거 왕도가 없다. 매일매일 읽어라. 매일매일 들어라. 근데 매일매일 들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되게 성의 없이 들려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냐면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성의 없이 답하는 게 되고요. 네. 길게 제가 겪어왔었던 어떻게 공부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그때 보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되게 부끄럽지만 이제 해왔었던 과정들을 좀 라떼는? 하나씩 좀 아, 되게 걱정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까 확 쪼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경험을 네. 좀 이렇게 한번 좀 차근차근 좀 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오건영 부부장의 라떼는 들을만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김동완 저희 소장님 앞에서 또 아니, 이런 얘기 한다는 전혀 것도 다른 되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는 그냥 현장에서 네. 그냥 몸으로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 경영학 전공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은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전공이 적이 뭐였죠? 없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을 했고요. 아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가급적이 네. 전공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신문방송학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네. 전공 공부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학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네. 조금 겉멋이 들어가지고 네.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철학. 예, 이제 그런 걸 좀 그 잘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공부했다, 관심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하고
오케이. 잘한다는 건 좀 전혀 다른 건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또 이 신문 방송화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관심 없이 좀 허무하게 보냈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촉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비전공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딱 갔었을 때 그 막막했던 느낌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일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은행에서도 펀드를 팔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은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펀드를 팔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펀드 판매부터 시작을 하고 증권에서도 펀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경제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관심. 이게 경제신문 딱 펼치면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옛날에 보시던 교수님한테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경제신문 많이 읽어? 이런데 이제 일반 신문도 읽기 어려운데 경제신문을 읽으려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딱 펼치면 진짜 깨같아요. 다 그냥 아 이게 글씨구나. 이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투자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펀드 가입 같은 걸 그때 당시 했었고요. 지금은 펀드 가입이 아니라 주식이나 ETF나 굉장히 투자 수단이 그렇죠. 많잖아요. 거기 큰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움직이는 걸 봤는데 여기 재밌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져가지고 주가가 빠진 이유를 갖다 이제 한번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답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아서란 말 잘 안 써요.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집중이 됐다. 그래서 매물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말은 어려운데 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세가 뭐 집중이 되면서 하락 압력이 높였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은 팔아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질은. 예, 네, 그렇죠.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었다. 출회? 무슨 뜻이지? 찾아보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많이 팔았지. 그래서 결국은 다 읽어보면 팔았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팔아서 빠졌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얘기는 저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Why did you sel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누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되게 이제 그걸 갖다 하나하나 좀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팔았다. 그것도 어려운 말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었다라는 게 팔았다라는 걸 알고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 안에서 그럼 왜 팔지?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예. 거지. 근데 예. 그때가 이게 사람이 참 그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네.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요. 오, 그렇죠. IT 버블 이후에 낮췄던 예.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렸었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금리 인상하지? 또 이게 궁금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ed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때는 Fed라고 안 하고 이제 FRB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지금도 FRB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익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Fed라는 것도 알게 되고 FOMC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FOMC가 언제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꾸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읽을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투자에 발을 담궈야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큰 금액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정도. 이게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한계를 느끼냐면 읽기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읽는데 읽고 있으니까 막 귀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참 한 시간을 읽고 난 다음에 뭘 읽었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되게 휘발성이 강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보기로 했냐면 요약 정리를 해서 글로 한번 남겨보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봤었던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씩 그 짜투리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한 번 그 내용으로 가서 제가 읽었던 부분을 뽑아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번씩 다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일기처럼 남기려고 했죠. 근데 일기 쓰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지루하니까 그렇죠. 지겨우니까 보통 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사내 메신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사람한테 보낼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글을 쓴 걸 이제 보내드렸죠. 임으로 없으니까. 예. 한 근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한 100명 정도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동기들한테 보내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썼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아, 몰라 안 썼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 왜 안 쓰냐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메시지가 온 거죠. 안 쓰니 오늘은? 뭐 이제는 써서 보내줘. 왜 안 보내?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읽었는지 아니면 인쇄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사람이 누구나 제가 하는 얘기를 누군가 들어준다. 그렇지. 제가 쓴 걸 누군가 읽어준다. 그렇죠. 이게 공명심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준다라는 그 관심, 그 맞아요. 생각이 되게 사람을 설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을 해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그걸 계속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주시는, 읽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허. 저한테도 쪽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존경하는 상사가, 야, 그때는 뭐 오계장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아, 왜 나한테는 안 보내니? 아, 그러면 그렇죠. 그게 또 아니, 엄청 힘이 되지. 충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죠. 아, 갑자기 그때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면 진짜 열심히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겁니다. 읽은 다음에 쓰는 과정이죠. 읽고 나서 쓰려면 한 번 더 읽고 걔를 글로 적어요. 그럼 머리에 박혀버립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운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의 영역인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때 당시 은행에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있었던 시장 상황을 정리한 걸 글로 쓰고 그 글로 쓴 걸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손님들한테도 하고 직원분들한테도 강의 많이 해주고 하니까 강의를 하려면 쓴 거를 또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스토리처럼. 네.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3단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머리에 박혀버립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모습들 있잖아요. 금융시장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든지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의 스폿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모습이지만 이 오늘의 모습은 여태까지 제가 과거를 살아온 저의 총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지금 모습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업률이 10%입니다 하면 우와 실업률 엄청 높네? 지금 스폿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지난 30년 만에 최저치예요라고 하면 엄청난 뉴스인 거죠. 대형호재죠. 그래서 살아온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을 봐야지.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위를 소상히. 경위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흘러온 모습을 같이 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하고도 되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매일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고 매일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고 이게 하루하루 쌓이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그런 과거를 공부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2주일 전에 일기예보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보고 싶죠. 절대 안 보고 싶죠. 그렇죠. 1년 전에 일기예보 안 보고 싶잖아요. 아우 재미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읽고 쓰고 설명하고 읽고 쓰고 설명하고 하면은 머리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2004년 말부터 써가지고 지금까지 쓰면은 17년 정도를 쓰인 거죠. 그럼 이제 읽고 쓰고 강의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되는 읽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던데 그걸 어떻게 쓰지?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년도 몇 월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래서 기억.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때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막 시장이 흔들렸던 때 있잖아요. 읽고 쓰고 강의할 때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와, 뇌리에 남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눈빛, 제가 했었던 고민, 떨렸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지면서 기억으로 새겨지더라고요. 신한은행의 그 은행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15,000에서 2만 될 겁니다. 그거를 누가 조직에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제 그게 처음에? 예,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경제 공부 시작한다고 본인이 본인을 단련하려고 일종의 프레임을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언가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재밌어 보이고 그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제가 은행에 들어갔을 땐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 그때 정기금 금리가 5%였거든요. 1년짜리가. 네.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친 저금리라고 했어요. 5%에? 네, 5%에 미친 저금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7%가 2002년이었는데 하긴 내가 들어갔을 때 12%가 그러니까요. 그때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랬어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2001년도 2002년도에 정기금 금리 8% 이럴 때 네. 초저금리라는 단어를 본 게 기억이 나요. 초저금리. 지금 9%면 초고금리라는 단어로는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울트라 뭐 슈퍼 막 이게 쫙 붙어도 모자라잖아요. 약간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올 것 같다 이런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5% 금리다 보니까 무언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펀드 같은 걸 가입을 했고 펀드를 보면서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저 스스로 분석을 해보려고 그렇군요. 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관심이 필요하다. 네. 그 관심은 투자에서 내 돈을 태우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글로 써보시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다 이렇게 올려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강의는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운이 좋았지만은 요즘 보면은 독서 모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되게 발표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거는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뇌리에 남는 게 되게 맞아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 좀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은행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은행에 2만 명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여러 직급의 이제 구성원입니다만은 그 분들 중에서 오건영 부부장 어떤 이 탁월한 분석 능력이나 또 이 스피치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조직에서 필요해서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건영 부부장은 은행원으로서도 뭐 인정받고 있으나 사실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금융에 관련된 지식의 지경을 넓히는 어떤 강사와 선생으로서 또 분석가로서 이미 정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신문방송학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그 업무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를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하다 보니까 켜켜이 쌓인 게 오늘의 이제 오건영 부부장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미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에 분석을 쭉 그런 형태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지가 야 이게 매크로 시나리오가 투자의 실전에 네. 네. 굉장히 유용하겠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네. 강의를 이렇게 들을 때 볼 때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심하는 거는 역력한데 네. 근데 마음의 심지는 있다. 내가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 예,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네. 이제 주식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네. 그분이 한번 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전화 통화도 하고 뵀던 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분들 전부 다 제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사람 통화할 때마다 아,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라고 그럼 딱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 이제 3프로 TV도 보시고 하시니까 알고 있다. 근데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크로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환율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예. 저도 이제 뒤에 이제 되물었죠. 근데 환율이 왜 궁금하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입 그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래요. 그럼 환율이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겠죠. 환율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크로라는 게 굉장히 큰 환경을 결정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디테일에서
투자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결정을 해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책을 쓸 때도 부의 시나리오라는 이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아, 이 책이죠. 네. 이제 네. 그 부의 시나리오 베스트셀러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사실 이제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거하고 되게 맞나 있어요. 매크로가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까지 다 일일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큰 그림을 짜실 때, 큰 틀을 짤 때,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할 때 되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큰 틀에서의 매뉴얼은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시간 잠깐 되면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좀 간단히 보여드려가지고 내가 시나리오 네.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네.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네. 이제 어떤 얘기냐면 공부 반복론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 시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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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봅니다. 고성장과 저성장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고물가와 저물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딱 썼을 때는 그림, 표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예. 표처럼 그려보면 네 개의 4분면이 나와요. 네. 어떻게 되냐면 고성장 고물가 국면이 나오고 그렇죠. 저성장 고물가 국면이 나오고 고성장 저물가 국면이 나오고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국면이 나오게 돼요. 저는 각각의 국면이 어느 정도는 좀 기억에 많이 생생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 국면에 대한 기억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리가 겪었었던 가장 최근에 겪었던 고성장 고물가가 언제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게 2005년에서 7년도에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때 그렇죠. 미국도 성장했지만 이머징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저는 큰 틀에서 자산군만 설명을 드리면 주식 중에서는 그때는 이제 중국에 투자 관련돼가지고 중호장대 산업들 그렇죠. 엄청 뛰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호장대 관련 산업이 되게 좋았고요. 이 중호장대 관련 산업에 돈을 공급해주는 애들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엄청 좋았어요 이때. 그 두 번째는요 채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채권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됩니다. 너도나도 돈을 빌리면 돈의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금리가 뛰게 돼요. 그럼 당연히 금리가 뛰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별로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원자재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중국발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니까 이때는 좋았겠죠. 원자재는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재는 진짜 제대로 방구 눕는 그림이 나옵니다. 100달러 넘어간 그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40달러 이렇게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고성장 고물가 시대라고 쓰고 이때의 스팟을 갖다가 시기를 정해드렸고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겪어왔던 시기겠죠. 그리고 요 밑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라는 자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채권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 바보라고 했었어요. 네.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안 갔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제가 2005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채권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 갔잖아요. 아, 2005년도 1월부터 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아, 네, 절묘한 선택이셨습니다. 진짜 와. 두 번째가 뭐냐면 저성장 고물가 시대입니다. 우리는 얘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기억을 하고요.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요.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가 있어요. 네. 저는 교과서로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있었냐면 저는 08년도에 잠깐 있었고 11년도에 잠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좀 도미넌트했던 게 1970년이었거든요. 네. 이걸 얘기를 해드리면 이때는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70년대 내내 10년간 안 좋았습니다. 10년간 주식이 저주를 받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비용이 올라가죠. 아. 근데 성장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안 나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는데 비용이 크니까 당연히 손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쩔어버리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보시면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채권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채권이라는 건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건데 물가가 10%씩 오르는데 누가 3%짜리 정기예금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도 채권 쪽으로 손이 안 가요. 그럼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하시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둘이 같이 죽어요. 70년대에는요.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 채권이 동시에 죽었죠. 그럼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요. 대안자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대안자산이 원자재였던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1970년대 초반에 국제유가가 1배럴에 한 드럼에 2달러였거든요. 1979년에 4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쇼크도 있고 그랬죠. 예,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요 원자재를 이렇게 방긋 웃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자산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원자재라고 외웠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70년대 자산군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고성장 저물가로 내려오면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2017년이었고요. 2017년을 보시면 이때는 성장은 잘 나오는데 물가도 안정되니까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세게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주식이라고 생긴 건 다 달렸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모든 주식이 다 달렸죠. 가장 행복했고요.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행복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모적으로 됐습니다. 이때는요 주식의 시대였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지. 코스피가 박스피 딱 뚫고서 2600까지 올라갔던 그렇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마지막 남았죠. 이때는요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일단 주식은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주식은 죽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낮으니까 채권은 당연히 방긋 웃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쏠리니까 원자재 당연히 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럼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가 엄청 올랐는데 원자재도 엄청 오르고. 여기에 옛날하고 달라진 플레이어는 뭐냐면 아. 요 옆에 페드라는 플레이어가 들어온 거죠. 예. 예, 무제한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재정을. 돈을 계속 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페드가 돈을 뿌려주니까 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돈은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흘러가요. 성장이 안 나올 때 저성장에서 무슨 성장이냐. 저성장에서도 성장의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신과 함께해서 아.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네. 보실 거예요. 이럴 때는 성장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그런 천연기념물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가요. 돈이 쏠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그게 카카오 성장 그렇습니다. 네. 성장주가 들어가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채권은 당연히 돈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좋을 거고요. 원자재도 하도 돈을 많이 뿌리니까 얘도 방긋 웃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하나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 판에다가 네 개의 국면을 적어드렸고요. 이 네 개의 국면에서 각각이 유리했었던 자산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환경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환경에서는 누가 좋고 고성장 고물가 환경에서는 누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한번 쭉 적어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시나리오냐? 이건 환경이고요. 시나리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라고 해서 지금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 아파트 왜 사?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3년 후에 지하철 들어온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투자한 거냐면 지금의 이 아파트를 본 게 아니라 3년 후를 보고 투자한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지 지금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성장 저물가에 어디로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이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면이 저성장 저물가에 그대로 박혀버리는 게 1번.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게 2번. 그 다음에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게 3번. 그 다음에 저성장 저물가에서 저성장 고물가로 가는 게 4번. 이렇게 4개의 시나리오를 적는 거죠. 그냥 여기에 박혀버리는 거.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내지는 고성장 저물가로 간다.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이제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맞춰야죠. 맞춰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사지선 사형이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몇 번 이렇게 안 찍죠.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닌 것 같은 걸 지워야죠. 그렇죠. 진짜 아닌 것 같은 거 하나 지우면 확률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면 최대한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많은 자산을 배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아닐 것 같은 게 뭐가 있는데 저도 이거 갖고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보고 네. 이제 저 애널들 전문가분들 그 선배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중지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이 방송 보시면서 아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얘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고성장하면서 저물까 이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 아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컨센서스가 네. 여기 박혀 있다가 사실은 많았는데 최근에는 네. 일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예. 그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 네 그렇죠 일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의 얘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물가는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무언가 실물 경기가 자산 시장을 빼고는 올라오지 않는 그렇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딱 이게 지금의 스폿만을 보잖아요. 그럼 1번만 보면 오케이 그럼 성장주 사고 채권 사고 원자재 다 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여기에 포트를 담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저는 성장주하고 중후장대도 지금은 가치주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같이 담아놓겠죠. 대신에 지금 저성장 저물가가 아직 세고 얘가 약하잖아요. 미래의 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 채권. 비중이 70, 얘가 30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주식 중에서 얘 비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이죠. 줄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나면 얘 비중을 점점 그러네요. 늘리는 전략을 네.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럼 이거 올라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3프로 TV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 판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저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각 사람마다 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주식 채권 원자재라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한 틀에서 썼잖아요. 여기에 주식 종목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ETF를 갖다 쫙 깔아버리시는 분들 이 4분면에다 ETF를 쫙 깔아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2년 전만 해도 이게 못했는데 이제 ETF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바라보면서 가장 프로버블리 가장 확률이 높은 그 시나리오를 두 개, 세 개 잡은 다음에 그쪽으로 밀어 올리는 작업들 그 변화될 때 어떤 자산을 갖지 이걸 포트폴리오에다가 전략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저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기업 이제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뭘 써드렸냐면은 시기를 적었죠. 시기를 적었죠. 그럼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산업이 좋았는지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실제 기업에서도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실 때 네. 의사결정 같은 걸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어차피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저는 이 책에 이제 추천사를 썼잖아요. 짧지 않은 추천사를 썼는데 이제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원고 상태에서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 네. 야, 근데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겠다. 솔직히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친절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요약 설명을 해주고 문체도 옆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그죠? 아, 예.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는 안 되고 네. 한 일주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1시간 정도씩 일주일만 저 투자하시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해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틀 사흘 정도면은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실 때 이제 그런 말씀 들을 때 이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좀 쉽게 쓰는 것도 구어체로 쓰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이미지라는 걸 넣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이제 덜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훅훅 지나가는 책도 이렇게 확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시나리오별로 어떤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 4분면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가능성의 징후들 같은 것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여기서 일로 가는구나. 현상에 네. 대한 거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거 같고. 그죠? 네.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자산 배분, 네. 그리고 배분된 자산 배분 내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조정,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수반되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살짝 물릴 수 있을지언정, 네. 궁극적인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4분면을 적어놓고 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만 좀 이제 그래서 네 개의 시나리오입니다라고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물가 여기서 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드리고 예, 정리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간략하게. 네네. 예.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지금의 상황을 저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성장 저물가가 거의 쐐기골처럼 박힌 것 같아요. 일로 콱 와서 박혀버린 이거는 못 나간다라는 회의감이 드니까 전 세계가 공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제한 양적 완화랑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팍 밀어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확 세게 밀어가지고 어디로 미냐면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려고 막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로 이제 쭉쭉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저성장 저물가가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저물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융위기가 2008년입니다. 2021년이잖아요. 13년 동안 저성장 저물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위정자들은 뭘 했을까? 정책 당국자들은 도대체 뭘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차 양적 완화를 했었던 게 09년입니다. 1차 양적 완화를 할 때 09년에 딱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09년 3월부터 10년도 4월까지 1차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이게 1차 QE입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1차 QE 딱 10월, 10년도 4월에 딱 끝나자마자 아예 테이퍼링도 아니에요. 조금씩 줄인 것도 아니고 스톱! 해버렸거든요. 아웃! 10년도 4월에. 그랬더니 10년도 5월에 그리스가 누워버렸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10년도 11월에 2차 QE를 합니다. 그래서 11년도 6월까지 2차 QE를 해요. 11년도 6월까지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스톱! 해버렸거든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11년도 8월에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년도 9월에 3차 양적 완화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가냐면 14년도 12월까지 가는데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스톱하면 안 된다. 조금씩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걔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시작된 게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된 게 이걸 지금 갖고 우리는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미 뭘 후회한 게 뭐냐면 너타가 계속 돈을 뿌리고 있다가 한 방에 스톱을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실물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4분기에요.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때 당시 이제 경기가 막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때 당시에 페드에서는요 기준금리 인상을 되게 강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빵 하고 경기가 깨져버린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로 2019년도에 돌아서게 되죠. 이건 그냥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막 밀죠. 그래서 09년도 이 3월 1차 QE로 막 밀죠. 그랬더니 물가 오를 것 같아요. 그때 스톱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2차 QE로 밀었다가 스톱 3차 QE로 밀었다가 스톱. 금리 올려서 스톱.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건물에 간 적이 있어요. 옛날 건물인데요. 이렇게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차가 이렇게 돌았고 회사차 이게 좀 저기 마력이 세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좌회전 돌아가지고 건물이 여기 있어요. 옛날 건물이거든요. 바로 요 앞에 요 도로가 되게 좁아요. 근데 바로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상점이 있어요. 옛날 상점이. 옛날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딱 들어가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딱 그 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겁나 깊어요. 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딱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어떻게 나오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근데 일단 뒷생각하고 일단 뭐 딴 일 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오려는데 와 이게 나오려니까 이제 했던 걱정이 그대로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나오는 경사가. 그러니까 차로 밀어 올리는데 차가 일단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붕 하는데 안 올라가요. 헛돌아요. 그래서 세게 밟죠.
세게 확 밟으니까 우웅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되게 좁잖아요. 이 앞에 상점이 있죠.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쫄아서 발을 뗐거든요. 다시 쭉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또 딱 하면 또 여기서 더 밟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다시 놓죠. 뒤로 쭉 뒤로 쭉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그 과거의 역사라고 봐요. 지난 10년 동안 해왔었던 일종의 삽질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삽질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페드에서 부의장을 하고 의장을 하고 지금 재무장관을 하거든요. 자네 옐런. 예, 옐런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옐런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악물죠. 더 밟아. 엑셀 더 밟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압경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고압경제는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소득이 없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가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낼까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부채가 많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실물경제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 투자라는 방법은 간단해. 대박을 내주면 돼. 네. 대박 날 것처럼 해주면 돼. 그래서요. 이제 엄청난 경기 부양을 딱 때려 넣어가지고 실물 경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차가 우웅 올라가는 거죠. 엑셀을 세게 밟는 거죠. 우웅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실물 경제가 과거에 겪었었던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여기 샤프가 있잖아요. 이 샤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시청률 엄청 높은 드라마 거기 제일 잘생긴 배우가 쓰는 샤프라고 해볼게요. 예. 대박이 난 거예요. 저 이 샤프를 생각한 업자거든요. 대박이 난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샤프만 보려고 합니다. 이 샤프 다 그랬더니 이제 다 전화 오는 거죠. 저기 이제 친구들 전화해서 빨리 이거 생산 라인 늘리라고 지금 대박 났다고 10배 늘리라고 생산 라인 팔랑귀라서 빨리 늘려야겠다 하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원영아 잘 들어라. 그 드라마 다음 주에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잘 판단, 너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고민인 거죠.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 차가 나오면 뭐 몇 달씩 밀려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생산 라인을 막 늘려야 될까요? 아닐 수 있죠. 이게 신차 효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수요의 폭발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네. 게 옐런의 판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이 샤프에 대한 인기가 1년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속 버블버블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얘기하겠죠. 이제 친구들이 전화하는 거죠. 야, 1년 전에 투자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샤프를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생산 라인 늘립니다. 늘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과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압 경제입니다. 만성적인 초과 수요는요. 엑셀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세게 밟아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을 밟고 올라가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헛돌잖아요. 그럼 더 세게 밟는 거죠. 상해 박을 것 같아, 박을 것 같아. 밖에서 옆에 조수석 앉은 사람 난리났어. 상해 박으면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 엑셀 떼. 이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겪었던 게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13년을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옐런은 이를 악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압경제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좀 되게 좀 스트릭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글을 좀 그 기사를 인용할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제가 1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10월 달에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고압경제를 얘기했던 그 기사입니다. 그냥 빨간 줄만 읽어드리면 제닌 옐런 미국 연방 이때는 페드 의장이었죠. 페드 의장이 당분간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옐런 의장은 14일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 컨퍼런스에서 고압경제의 장점을 고려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그 밑에 줄에 고압경제란 수요가 공급을 웃돌아서 공급이 수요를 뒤따르는 경제 상태. 수요가 너무 세니까 결국엔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압경제가 뭔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딱 한 줄로 설명이 돼요. 고압경제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만성적인 호황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저는 이제 4분면을 놓고서 시나리오를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매크로를 봤었을 때 가장 라이클리, 가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당장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 미래에는요. 이쪽으로 고압 경제의 힘으로 고성장 고물가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고성장 고물가는 뭐 10%씩 성장한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오케이. 지금보다 성장률이 성장판이 열리는 그런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조언을 드리면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잡음이 들리고 있죠. 테이퍼링 해야 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와. 난리 날 거야. 너 큰일 날 수 있어.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상회 박을 수 있어. 엑셀 때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쏠려가는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성장주가 좋았다 가치주가 좋았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요 완전히 이로 주저앉을 것 같으면 페드가 여기서 손을 떼버린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럼 페드가 손을 뗀다라는 생각했었을 때는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포트에다가 달러도 일부 쟁여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자산들하고 페드라는 걸 보시면서 달러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그 자넷 옐런 전 FRB 의장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발표되는 날 장이 환호했잖아요. 네. 으아 그러면서 해석을 뭐 아 우리 친절한 밥 잘 쏴줄 것 같은 에? 누나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를 꽉 깨물고 네. 그죠? 네. 고압 경제를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환호한 거군요. 네. 그래서 물가를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일시적이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어쨌든 오근영 부부장과 주말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공부를 더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 아마 이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아 오근영 부장이 경제학 박사가 아니었어. 박사도 물론 아닙니다. 이제 MBA를 했죠 미국에서 은행에서 이제 좋은 MBA를 보내주셔서 MBA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비전공자에다가 은행에서도 평범한 그냥 은행원이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아, 또 대한민국 최고의 이 패드 분석가가 됐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프로TV와 또 오건영 부부장과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오건영 부부장님 주말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보세요.